인사는 해야 돼. 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계곡 트레킹을 하러 왔는데요. 바로 아침가리 계곡입니다. 아침가리 계곡은 이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계곡인데 방태산 바로 옆에 있죠. 네, 방태산과 전봉산 네.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시원한 계곡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오늘 한번 이 계곡 트레킹 저희도 한번 처음 하는 거여서 네.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오우.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오, 어쩜 이렇게 안 더울 수가 있지? 너무 시원한. 시원한데? 심지어 저 이렇게 긴팔 입었는데도 시원합니다. 역시 계곡이 저희 오른쪽에 이렇게 콸콸콸 흐르고 있어가지고 소리도 듣고 이 찬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침가리 계곡을 오실 때는 들머리와 날머리를 다르게 하느냐 아니면 들머리와 날머리를 같게 하냐에 따라서 코스가 달라져요. 보통은 광동 약수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조경동 다리를 찍고 여기 진동 계곡으로 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는 자차를 가져오기도 해서 들머리 날머리가 같은 원점 회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동 2교 거기서부터 조경동 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방동 약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그쪽에서 조경동 다리 쪽을 갔다가 여기 진동 계곡으로 오시면 이게 내리막 코스여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오실 수 있다고 해요. 저희는 여기 진동 2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살짝 오르막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르막이 높지는 않고 뭐 한 300m 정도라고 하니까 무난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진동 계곡에서 출발하시면 여기 주차장도 있고요. 진동 2교를 넘어오시면 바로 왼편에 한 1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진동 마을에 간 앞에는 한 20대 3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오실 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계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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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한번 여기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우! 시원해. 시원해.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일로. 가자, 좋다, 야. 좋다, 어떡해. 오, 시원하죠? 추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논사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네.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이 물놀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놀이도 아니야 그냥 물속에서 걷긴데 그죠? 너무 시원해요. 땀도 안 나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서 걸으니까 야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물속에 돌들이 많이 미끄러워서 맞아. 사실 이건 접지력이란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있기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너무 깊은 물이나 그런 쪽은 바에 여기 이렇게 돌 쪽으로 와오셔가지고 걸으셔야 됩니다. 들어가자. 입수합니다. 입수. 입수. 예. 예. 너무 좋아. 또 들어갈 거예요. 저희는 지금 잠시 올라가다가 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배가 안 고파서 안 먹고 있어요. 아까 내린차 휴게소에서 정우는
약간 우동으로 요기를 했고. 맞아요. 저는 그때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다가 지금 먹습니다. 여기가 진짜 명당입니다. 와. 이렇게 계곡 흐르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나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계곡 트레킹. 그러니까 작년부터 진짜 오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번에야 오네요. 그냥 아파서 진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가볍게 이렇게 운동화 신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등산 신어도 미끄럽고 다른 거 신어도 비슷하게 미끄럽습니다. 등산화가 조금 낫긴 하겠지만 네. 뭐 등산화가 없다면 운동화는 괜찮죠. 네. 그리고 여기가 아침가리 계곡으로 이름 지어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아침가리란 아침에 밭을 갈 정도로 해만 비치고 금세 저버릴 만큼 첩첩 산중이라서 아침가리 계곡이라고 붙여졌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밭대기가 하도 작아서 아침 나절에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침가리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이 워낙에 첩첩 산중이라 아침에만 잠깐 햇볕이 비친다 라고 하는 아침가리,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가는 내내 햇볕도 있긴 한데 그늘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시원하게 계곡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곡물이 좀 깊거나 아니면은 좀 험한 지역, 그런 지역은 계곡 옆에 트레킹 코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이 물길은 아니긴 한데 옆에 계곡이 바로 있어가지고 계곡물 수도 들이면서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조경교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야겠다. 시원해. 아, 무지야. 저희는 이제 한 2km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한 3분의 1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코스 설명이라기보다 여기 아침가리 계곡의 느낌을 좀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걷다가 더우면 들어가고 추면 나오고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요. 너무 좋아요. 재밌다. 단 위험한 게 이 돌이 진짜 미끄러워요. 돌이 미끄럽고 그다음에 이게 계곡길 외측에 이제 있는 길들이 정비가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샌들 옆에가 막 뚫려 있으니까 그 돌로 찍히고 이럴 수도 있어서. 맞아요. 가능하면 그냥 운동화 정도까지 그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느낌 살려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짜잔, 짜잔. 이거 엄청 깊어. 짜잔.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여기 시원한 것 같아. 차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떡해! 근데 물이 진짜 맑다. 물 진짜 맑아. 물이 어쩜 이렇게 맑아? 수중 촬영이십니까? 수중 촬영합니다. 퉁. 오. 오늘을 위해 장만하신 건가요? 네. 오, 진짜 이뻐. 조심해! 여장도 잡혔다. 조심해! 가요. 야, 여기 엄청 깊거든요. 물놀이를 좋아하는 박정 감독. 이 산길이랑 계곡길이 있는데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깊다. 여기 너무 깊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깊어요? 되게 깊어 보이는데? 내 키보다 높아. 자꾸 박정호 감독님이 계곡길로 들어가자고 물길로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좀 겁이 납니다. 재미는 있지만 몸을 살려야 됩니다. 수영하게? 수영하게! 용산구 돌핀! 4층 용산구 돌핀 박정호 감독! 오! 손만 쓰고 간다. 오! 저희는 갈 길이 머니까 계속 가도록 할게요.
짠. 짠. 저희는 지금 어디께요? 짜란! 물속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여기 와서 여름을 잊었어요. 공기가 지금 분명히 뜨거울 텐데 하나도 안 뜨거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시원하고 아 이게 진짜 요새 너무 푹푹 찌고 너무 지쳤는데 여기 와서 그거를 다 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밌어요. 이번 연도 여름 최고의 등산 코스가 아니었어요. 아, 등산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트레킹! 트레킹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고기들도 엄청 빨리 움직여. 이렇게 계속 더우면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진짜. 여름갈이 예고. 그러니까 여름갈이 아니죠. 아침갈이죠. 아침. 이게 물이 허벅지 정도까지 오면은 되게, 되게 시원해. 시원하죠. 허벅지 정도 오면은 이제 수심이 깊어져가지고 수온이 확 달라져. 맞죠 맞죠. 저기 하늘 봐. 야, 예쁘지? 날씨 너무 좋아. 물이 진짜 맑아요.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보이시나요? 물이 너무 맑아. 시원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4km 정도 올라왔고요. 이제는 하산하려고 합니다. 하산이라고 좀 하기도 애매하고요.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또 계곡을 즐기면서 하산을 할 거예요. 올라오면서 올라왔다는 느낌도 사실 안 들을 정도로 경사도 없었고요. 시원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여기서 하산을 하면서 또 물놀이를 하면서 또 즐기면서 내려가 볼게요. 오늘은 약간 산행을 뭐 꼭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시원하게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집에 있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또 하산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네. 여기 처음 열기? 너무 추워. 그치? 올려봐요. 왜? 용산구 돌핀이라고 들어봤나요? 용산구 돌핀 수영 실력 좀 보여주시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산했습니다. 하산이라기보다는 다 내려왔습니다. 네. 굉장히 시원하고 정말 더위를 잠시 잊었던 그런 트레킹이었어요. 저는 이런 계곡 트레킹이 처음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신발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엄청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푹푹푹푹 등산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재밌었고요. 계곡 트레킹이 발을 담그면서 트레킹을 한다는 게 너무 색다르고 시원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색 트레킹 그리고 시원한 트레킹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 아침가리 계곡 이쪽으로 오셔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또는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이런 트레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또 맛집이 있어서 그 맛집까지 저희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맛집까지 가서 오늘 트레킹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집으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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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숲속의 빈터라는 맛집에 왔습니다. 근데 나는 안 시원한데 마늘은 시원하겠지? 오늘 약간 이렇게 막 곱빼기랑 차이가 너무 심하다. 나 처음에 곱빼기 먹을걸.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것도 먹을 수 있지? 며느리 아니야 딸이야? 맛있어? 맛있네. 며느리는 우리가 약간 좀 공기를 좀 잡아 필요가 있는데
한글산도 잘 먹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는 것 같아. 호박장이? 먹느라고 정신이 틀렸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해야지. 응.